카로리스 지금 아무런 잡지는 않았는데 네. 그 이 두 번, 세 번째 라운드에 사용했던 그 물샷 전문적으로 가장 저정도 힙인사이드 소프플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앞면에서도 좀 중요했다. 한 분이 잡혔고요. 자, 이번에는 세가리스 레고 트로이에서 한 선수씩 그러나 델가디스 지금부터 한명다 터져 테러리스 윈. 자, 여섯 번째로 근데 네. 지금 선수들이 돈이 있나 없나를 보러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네요. 움직이지 않는 선수들이 좀 전에 네. 자, 이번에는 쭉 선수들이 나눠갑니다. 비사이트 쪽으로 선수들 지나가고요. 자, 그 아래쪽에 예 지금 보시는 요 좀 많이 바뀐 부분들이죠. 예. 물 부분들 여기가 정문이죠? 네. 자, 정문 쪽에서의 총격전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아래쪽에 물, 전체적인 분위기,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화 되어져 있고 많이 달라진 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다리 쪽에서 넘어물 되고 지금 화면상에 계속 다리 쪽만 보여주고 있는데 물 쪽에서 베베 오정탁 선수가 상대방 본의 아니게 실수로 지금 그 자신의 같은 팀 동료인 천마 선수를 네. 아웃시켰거든요. 그래도 베베 선수가 또 그만큼 회복을 해주네요. 그러게요. 이번 테러리스트 지백이 경기를 시작합니다. 아, 지백이 지금 테러리스트 본인인데 굉장히 네. 많이 바뀌었죠? 그러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동차, 뭐 박스 등 타이어들 네, 구조물들이 많이 바뀌었고 네. 자 바로 이런 점들도 통들도 굴러다니고 네. 네. 지금 여기가 A롱 그러니까 A로 진입하는 A롱 그 지점이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나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조물들이 다 바뀐 걸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세밀화되고 실수가 바뀌었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버솔 조범주 선수가 A롱을 가다 보고 오른쪽 빵이 되어서 숨어있는 장소 같은데 지금 카운터 스타일이 좀 존재하긴 해요. 지금 좋은 선수가 숨어있는 자리를 모를 리가 없죠. 아무리 스타일링 하는 선수를 오늘 처음 해본다고 할지라도 네. 모를 리가 없습니다. 대가리트 스틸 선수가 A사이트를 방한 다음에 계단 쪽으로 완전 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시포는 A사이트를 터치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네, A사이트 쪽으로 쭉 들어가는데요. 김종우 선수까지 해서 A사이트를 완전 장악을 하고 12라운드 지백팀이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는데요. 지백의 난 번역과 선수가 귀여운 행동을 보여주는데 그러세요. 이번에는 아 지금 뭐 이경호 선수 금경호 선수 화면을 잡히지 않았는데 A사이트를 전진하면서 계속 해주세요. 대전투 이글 아 지금 대전투 이글 쪽으로 화면 잡히진 않죠. 그렇죠. 자 폭탄에 의해서도 지백팀의 한 선수가 아웃이 됐고요. 아, 천마 최범호 선수가 킹공이라는 또 혹시 대화를 하고 있는데 3명째거든요. 오, 대단하세요. 자, 예, 4번에 있는 건데 역시 메이븐 크루 예, 실력을 증명하네요. 예. 자,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세계 최초의 대결 시범 경기. 아, 이거 뭐지? 네. 아, 진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를 가지고 펼쳐지는 시범 경기입니다. 마지막 12라운드. 자, 현재 8대3으로 메이븐 크루가 앞서 있는 상태. 마지막 라운드에서 번역관 선수가 계단 아! A사이트에서 잡았어요. 서버터를 누리고 있다가 한 선수 발전하고 한 선수 더 잡습니다. 팀에 5등까지 힘을 못 쓰는데요. 팀에 메이븐 크루 선수가 지금 A사이트로 완전히 전진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자, 한 명 남았어요. 지백팀 Thank you.
사람들 파트가 만든 것 같아요. 꼭 현장에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예. 4, 2, 3, 6, 4236번. 자, 지금 위쪽 상단에 있는 넘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236번입니다. 자, 없으세요? 자, 없으시면은 있으세요?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자, 다시 현장에서. 기대합니다.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제가 처음 시도를 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받았으면 하네요. 자, 뽑았습니다. 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3대 4번입니다. 예, 제가 한 번도 안 했으면은 이분 큰일 날 뻔 하셨어요. 예, 3대 4번. 자, 한 분이 더 남았습니다. 자, 한 분 더 남았으니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 다시 한 번. 예, 뽑았습니다. 자, 네 자리에요. 네 자리. 4로 시작합니다. 예, 같이 하겠습니다. 4045. 4045번. 4045번. 예, 축하드립니다. 4045번. 당첨되셨고요. 오른쪽으로 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045번이었습니다. 예, 두 분 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부터 자, 게임 시연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시연에 참여해 주시고요. 자, 발표를 제가 할 텐데요. 지금, 예, ATI에서 제공하는 9800프로 286메가 두 개, 128메가 두 개, 그리고 9600XT 256메가 두 개가 또 남아있는데요. 자, 예, 대단한 상품들인데 이건 직접 예, 교환권을 이 자리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환권 나눠드릴 테니까 또 받아가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지금 마이크 덩클과 제스 클리프, 마이크 더설트가 세 분이 직접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예. 예. 지금 ATI 9600XT 256메가 교환권. 자, 어떤 분인지 발표하겠습니다. 1316. 1316번. 1316번. 예, 축하드립니다. 예, 맨 오른쪽으로 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 분 더 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보다 몇 장 앞에 갔다는 거. 그렇군요. 우리보다 몇 번? 너 앞에 먼저 갔다. 네. 자, 확인하신 분 이쪽으로 오셔서 교환권 받아가세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4014번. 4014번입니다. 4014번. 예, 축하드립니다. 4014번. 오른쪽으로 가셔서 좀 확인하시고 교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이크 더 서트. 이번에는. 예, ATI 9800 프로 128메가 교환권 두 분이 남아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이크 더 썰트가 추첨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번호 4685. 4685번. 예, 축하드립니다. 4685번 확인하시고 교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하나만 더. 예, 어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4697. 4697번. 4697번 없으세요? 있으세요, 여자분. 자, 오른쪽 가셔서 확인하시고 교환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